LA 통합교육권의 초중 고등학교들이 내일 일제히 개학합니다. 매년 줄어드는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또다시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공원이나 학교, 그리고 주택가 부근 지역에 노숙 차량의 주차를 금지하는 조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숙 차량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노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칼스테 플러튼 대학 캠퍼스 내에서 5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0대 용의자는 도주했습니다. 지난 주말 LA 한인타운 대청소가 실시됐습니다. 200여 명의 한인 청소년들은 5가와 8가, 그리고 버몬트와 웨스턴길 구역 내를 청소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 여행 금지 규정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이 교착 상태인 시점이 주목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새롭게 탄생한 X라인, GT라인 터보, EX 디자이너 컬렉션으로 완벽하게 변신한 2020 기아 소울 후원입니다.